시간입니다. 오늘은 구글의 AI 콘텐츠 생성 툴인 위스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플로우를 통해 얼마 전에 소개한 베오3 모델을 가장 사용해보고 싶었는데요. 아쉽게도 현재 베오3는 영어 나레이션만 정식으로 지원하고 있고 베오3 활용의 핵심인 플로우도 미국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완결성 있는 영상 한 편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거는 플로우 사용이 가능한 시점에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스크와 플로우 모두 컨텐츠 생성 툴인 것은 동일한데요. 위스크는 이미지 기반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툴입니다. 주제와 장면, 스타일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정하고 각 이미지의 특징들을 모아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고 여기에 애니메이션을 더하는 방식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요. 위스크는 완전히 완성된 최종 아웃풋을 만든다기보다 다양한 레퍼런스 이미지의 특징들을 모아서 나만의 이미지를 만들고 거기에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더해서 대략적인 컨셉이나 콘티를 만드는 용도에 조금 더 적합해 보입니다. 반면에 플로우는 스토리텔링 기반으로 일관성 있는 시네마틱 영상이나 광고 영상을 제작하는 데 조금 더 최적화되어 있는 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은 이 중에 위스크로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실제 영상으로 빠르게 구현해서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오직 큰 주제만 정했어요. 할머니와 고양이가 삶의 동반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다만 둘의 관계가 서로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관계라기보다 그냥 곁에서 서로를 지켜보면서 함께 공간을 공유하는 듯한 관계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미나이한테 대략 10개 정도의 씬 구성 아이디어를 뽑아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간의 흐름대로 하루 안에 있을 법한 장면 10개를 뽑아줬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어떤 걸 해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고민조차도 그냥 재미나이한테 무슨 영상을 만들면 좋을지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뭐 대단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쓴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물어보면서 써보세요. 일단 뭘 할 수 있는지 경험을 먼저 해봐야 내가 구현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연결시키기도 더 쉽거든요. 그리고 나서 등장인물의 대표 이미지를 한 장씩 만들었습니다. 위스크는 등장인물을 이미지 레퍼런스로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완결성 있는 영상보다 간단하게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게 목적이라서 한 장으로만 했는데요. 원하는 이미지가 나오면 그 이미지의 전신, 좌우, 옆모습 등등 다양한 이미지를 제공해주면 더 일관성 있게 유지해주니까 이 점은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각 씬별로 대표 이미지를 한 장씩 만들었습니다. 위스크는 기본적으로 이미지 투 비디오 형태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는데요. 그 움직임이 아주 자연스럽고 디테일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씬의 시작 포인트만 정확하게 정해주면 나머지 동작은 거의 예외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이미지를 만들 때 시작 포인트가 되게끔 재미나이한테 프롬프트 작성을 요청했고요. 아울러 그 대표 이미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애니메이션을 더할지 이미지 투 비디오를 위한 프롬프트까지도 미리 정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하기 편하게 HTML 형식으로 각 씬별로 한 페이지씩 넘겨가면서 씬을 확인하고 프롬프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 형식으로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보통 이 단계에서 저는 HTML 파일을 시놀로지 나스 웹스테이션으로 호스팅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링크만 전달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영상 기획안이고 콘티가 되는 거예요. 이걸 PC든 모바일이든 온라인 상태라면 어디서든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제가 업데이트한 내용이 실시간으로 모두에게 반영되기 때문에 기존 PDF보다 HTML 방식으로 공유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뭐 어차피 웹페이지는 재미나이가 만들어주니까요. 마지막으로 위스크에서 피사체와 장면 그리고 원하는 스타일이 어떤 것인지 레퍼런스를 정해주고 나서 정리한 프롬프트로 대표 이미지 생성에 들어갑니다.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나올 때까지 하면 되고요. 또 약간씩 수정이 필요하다면 추가 수정 프롬프트를 쓸 수도 있어서 그렇게 대표 이미지를 씬별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애니메이션 적용 버튼을 누르고 이번에는 이미지 투 비디오용 프롬프트를 넣으면서 애니메이션을 구현해줍니다.
이 부분이 진짜 좋은데요. 대표 이미지만 잘 정하면 갑자기 튀는 부분 없이 시작 포인트부터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진짜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 30분 만에 원하는 구성으로 움직이는 콘티를 완성했어요. 기존에는 콘티를 만들기 위해서 콘티 작가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영상 콘티를 혼자서 별 노력 없이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아주 놀라울 따름입니다. 저는 어차피 최종 아웃풋이 아니니까 캐릭터 일관성을 신경 쓰지 않고 구도와 동작만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요. 만약에 어느 정도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얻고 싶을 때는 피사체 부분에 공을 들이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는 배우3를 통해서 간단한 스토리텔링 영상을 만들어 본 후기 공유하도록 할게요. 얼른 플로우를 써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제약이 좀 있지만 한번 써보고 과정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 진짜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나?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고 어떻게 쓰면 잘 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너무 기대되고 빨리 써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